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문서 한 장을 보시죠. 도구 및 수리비, 사무기기 비용, 그리고 출장비 등 항목들이 세세하게 나눠져 있는데요. 노르웨이의 사립유치원이 감사를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보조금 사용 내역서입니다.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맞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재정감사를 받기 위한 서류죠. 노르웨이의 사립유치원이 재무회계 보고를 하는 양식은 12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유치원에 관한 정보를 기입한 뒤에 3단계부터 8단계에 걸쳐서 수익과 운영비, 외부 행사 관련 운영 경비, 사업 소득과 적자, 결산, 이익 잉여금 등을 기입해 손익 계산서를 작성합니다. 9단계에서는 운영 비용과 공동 부담 비용, 10단계에서는 제휴 기관과의 거래 내역, 11단계에서는 이 외의 재무 항목들을 세세하게 기입합니다. 2단계부터 11단계까지는 유치원이 직접 작성해야 하고 지자체가 12단계를 작성하죠. 이런 절차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뉴질랜드의 사립유치원들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재정 문서를 기록해야 하는데요. 그 규정을 보면 상당히 꼼꼼합니다. 문서를 서면으로 기록할 경우 펜을 사용해야 하고 수정 테이프 사용은 금지 사항입니다. 불가피하게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경우에는 수정 전후를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죠. 그리고 이 문서들은 교육부와 교육감사처가 열람할 수 있도록 무려 7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사립유치원 감사는 교육부 소속의 회계사가 직접 방문해 하루 동안 진행하는데요. 만약 유치원이 감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자료가 모호해 감사가 불가능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정부 기관과 유치원, 학부모 사이의 신뢰를 높여주죠.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의 사립 유치원들은 2만 5천 달러부터 5만 달러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대신에 매년 지출 내역과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보고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보조받는 총액이 클수록 제출해야 할 서류도 많아지죠. 이렇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해 철저한 재무회계 관리를 시행하는 목적은 투입된 재정을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건데요. 이건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덕분에 사립기관이면서도 공공성을 띈 기관으로 확장되는 효과를 얻는다고 하는군요. 이로 인해서 가장 큰 혜택을 얻는 건 바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과정을 피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